안녕하세요, 상혜모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를 위한 김장하는 날인데요. 20kg짜리 절임 배추를 사서 이제 담는 김치입니다. 5리터 냄비에 물을 제가 지금 한 3리터를 담았거든요. 저기다가 이제 멸치 육수를 내야 되는데요. 다시마는 손바닥 많은 거를 한 3장 넣고요. 멸치는 이렇게 잡아서 하나, 제가 평상시에 멸치 육수 내는 것처럼 끓으면은 바로 다시마는 건져내고요. 멸치만 끓고 나서 한 10분 더 끓일게요. 지금은 좀 천천히 끓이겠습니다. 이거를 불려야 되거든요. 멸치와 다시마를. 다시마가 먼저 끓었거든요. 끓은 지 한 3분 됐고요. 다시마 먼저 건져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멸치는 한 10분만 더 끓일게요. 그러면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자, 찹쌀을, 마른 찹쌀을 종이컵 1컵 반을요, 제가 씻었거든요. 여기다 같이 넣고 이제 찹쌀 죽을 끓일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탈 염려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어주지 않아도 이게 잘 안 타요. 그냥 찹쌀 요 알갱이가 다 풀어져서 죽처럼 푹 퍼질 때까지만 끓여주면 돼요. 지금 끓었는지 한 30분 지났고요. 이제 불 끄고요. 자, 이거는 청각이라는 건데요. 이제 소금기도 있거든요. 하얗게 붙어있는 게 소금기인데 헹궈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에 불려서 쓰겠습니다. 절임 배추 20kg를 사서 하는 걸로 할게요. 요즘 20kg면은 배추가 한 7, 8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문해놓고 오늘 이제 올 예정입니다. 배추가 올 예정이면 양념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1kg짜리 봉지입니다. 멸치 육수를 내서 잡살을 넣고 죽을 끓였죠.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부어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양파를 제가 잘게 썰었는데 중간 거 한 개입니다. 대파 두 뿌리를 믹서기에 갈기 좋게 넣어주고요. 물을 지금 요건 200g입니다. 이것도 조금 잘게 썰어서 믹서기에 갈 정도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왕초보용이기 때문에 버무리기 좋게 만들기 쉽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물은 생수거든요. 이거는 요게 좀 돌아갈 정도로 조금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조금만 물을 채워주시고요. 믹서기에 갈아주겠습니다. 자, 양념이 버무리기만 좋게만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마늘 갈아주는데요. 이게 마늘이 500g이거든요. 그러면 자, 손으로 잡았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강은 여기 한 60g 정도 돼요. 크기는 보면은 이렇게 요 정도죠. 조각이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 정도 한 줌이라고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생수를 부어서요. 여기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만 물을 붓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늘과 생강은 같이 갈았습니다. 이제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양념의 양이 점점 늘어나죠. 청각 말린 거를 물에다 불리는데요. 못 먹는 게 붙어 있거든요. 이곳에 만져보면 딱딱한 하얀 거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더러운 거 좀 떼주시고요. 아주 잘게, 조금 질겨서 잘 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대한 아주 잘게 다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명색이 김장인데요. 청각 한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또 향이 좋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양념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멸치 액젓입니다. 이거를 종이컵에요. 두 컵만 넣을게요. 종이컵으로요. 자, 두 컵을 넣겠습니다. 참치액 산 거 있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종이컵으로, 아니 소주잔으로요. 두 컵 넣고요. 저는 김장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11월 중순에 한번 김장하고요. 그리고 설 쉬고 한 2월 말쯤 그때 김장 한번 더 합니다. 그때에 절임 배추가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절임 배추를 한번 더 사서 그렇게 담아놓으면 여름에 이제 배추 값이 올라도 끄떡없이 보통 가정에 있는 소금 있죠. 통깨 볶은 거를 종이컵 반 컵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김치 양념이 다 되었습니다. 절임 배추가 예약제로 오기 때문에 미리 지정한 날짜에 이제 신청해 놓으면 이렇게 배송이 되거든요. 배추를 보시면요, 여기 밑에는 지금 물이 고여 있거든요 아직. 근데 여기 위에 위쪽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위쪽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변 깨끗하게 세척해오기 때문에 따로 헹구지 않고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물을 빼서 바로 김치 담으시면 되거든요. 양념은 이제 이걸 주문해 놓고 날짜에 맞춰서 미리 만드시면 돼요. 저는 아까 좀 전에 만들었거든요. 양념을 만들었던 얘가 이제 딱 맞춰서 배달이 오네. 김장은요, 배추의 물기를 완전히 쫙 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김장은 오랫동안 이제 보관해야 되잖아요. 김치에 물이 너무 많이 생기면 나중에 김장 김치를 물속에서 건져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양념이 그래도 찹찹하게 발려있는 김치 드시고 싶다면 지금 최대한 물을 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거는 물이 위에 위쪽에 배추는요, 물이 많이 빠진 거니까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요. 여기까지는 위쪽이거든요. 물이 안 잠겨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이제 물이 잠겨 있는 배추거든요. 자, 이거는 따로 여기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반 잘라서 어차피 하실 거면 지금 이렇게 잘라서 아예 물을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을 좀 빼가지고. 이거는 배추를 담아왔던 비닐인데요. 이걸 좀 활용하려고요. 자, 이렇게 담을 겁니다. 양념을 이렇게 좀 덜어놓고요. 배추 양념 바르실 때요, 잎에는 이만큼은 안 발라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저절로 간이 배이고 맑은 물이 들거든요. 그냥 여기를 중심으로만 양념을 발라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만 중심으로 바르면요, 여기는 양념 안 발려도 되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다 양념이 그거 돼요. 묻어 같이 섞여요. 섞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래가지고 꼭 쌀게요. 가장 겉껍질로 이렇게 꼭꼭 싸겠습니다. 양념이 도망가지 않도록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 끝에는 이제 바르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지금 안 발렸죠. 이 가운데만 이렇게 잘 발라놓으면 돼요. 가운데만 잘 바르고 이렇게 접어놓으면 잎은 나중에 저절로 간이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반쯤 버무렸거든요. 양념도 반 남았고요. 나머지 반은 충분히 이 양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담을 때는 이렇게 담습니다. 만약에요, 양념이 부족해서 못 발라, 한두 장 뭐 이렇게 몇 개 못 발랐을 때는 이런 거 있죠. 이거 제일 밑에다 이렇게, 이런 거는 제일 밑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넣어놓고 배추 김치, 이거 김치를 넣어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백김치처럼 맛들거든요. 꽉 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추 겉껍데기 같은 거 소금에 절인 거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덮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뿌려놔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염분 있죠. 소금기가 밑으로 빠져서 여기에 배추는 싱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골마지 끼고 이게 물러져요.
물러졌을에 보면은 요 위에만 무르고 소금도 괜찮잖아요. 그게 이게 싱거워져서 그래. 그래서 여기에는 소금을 조금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소금을 위에다 조금 이렇게 뿌려두시면 여 위쪽에 골맞이가 잘 안 껴요. 근데 떡이 있으면 위에다 꾹꾹 눌러놓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대로 계속 몇 달 김치 냉장고 넣어놨다고 믿고 놔두시면 안 되고요. 봄이나 여름 되기 전에 한번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골맞이 낀나 안 낀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아래 위로 염분이 자리가 또 바뀌잖아요. 위치가 소금이 다 빠져나가고 위에가 또 이제 싱거워지면 골맞이 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늦봄이나 좀 몇 달 뒤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계속 골맞이 안 끼고 아래 위로 소금이 움직이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계속 소금이 밑으로 빠지면서 여기 위쪽은 싱거워져서 골맞이 끼고 물러져요. 이 물을 이제 큼직하게 썰어갖고 썰어서요 김장 김치 속에다가 박아 넣었다가요 나중에 익으면은 이제 꺼내서 먹는 그런 무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무가 지금 큰 거거든요. 1.4kg 되니까 보통 무 아담한 사이즈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배추 김치에 무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물로 많이 생겨서 김치에 물이 너무 절박하거든요. 김치에 물이 너무 절박하니까 무도 적당히 조금 넣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좋아요. 자, 이제 무 한 개 정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20kg면 무 한 개 정도 넣겠습니다. 여기다 소금을 이 정도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오래오래 절여야 돼요. 이게 하루 밤을 절여도 괜찮거든요. 무의 수분을 최대한 빼내면 좋아요. 저는 조금 단시간에 절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이러면은 몇 시간 안에 금방 절일게요. 자, 무를 제가 지금 이제 한 5시간 절여서 씻어 왔거든요. 무를 어느 정도로 절이냐면은 이렇게 완전히 꺾어질 정도로. 이게 조금 짜게 절여줘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짭짤하겠죠. 근데 이 정도는 수분이 빠져야지. 안 그래도 이래 해도 또 김치에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수분이 빠져야지 좀 김치가 물이 덜 생겨요. 안 그러면 김치가 물이 너무 많이 생기면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절여주시고요. 이거를 씻어왔습니다. 한번 헹구셔야 돼요. 고춧가루를 좀 넣습니다. 고춧가루 넣는 양은 이렇게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에다가 빨간 물을 들여요. 김치 사이사이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진 마시고 조금씩 넣고요. 또 담아놨던 김치를 배추를 또 이렇게 눌리고요. 자, 다시 이렇게 깔고 김치를 넣고 이런 식으로 무를 켜켜이 몇 개만 넣으면 돼요. 익으면 꺼내 드시면 돼요. 자, 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넣으세요.